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참 무더운 이날 마음을 너무 무덥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 아침에 또 월요일 아침인데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걸 보고 참 많이 뒤에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플로어에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뒤에서 취재 열심히 해가서 공론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은 내부 총질 그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는데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가짜뉴스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재미보던 사람들 많았죠. 그거 쳐내자고 해서 정권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정권교체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줘. 정치교체도 하겠다. 정치교체는 뭡니까? 이게 토호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 수근수근해서 기생충 놀이하지 말고 공정하게 다 오픈해서 기생충은 햇볕에 쫙 말리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서 가자 이거 아닙니까? 실력대로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그거 다 뒤집어 먹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다가 아까 누가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 팬클럽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꿨으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준석 아니라 이준석 할아버지라도 구하러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면 우리 구하러 나갑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폭정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 자리에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캐릭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싸우고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이준석 대표가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심장이 망가졌으니 우리 심장 수술합시다 하고서 열심히 싸워서 환자 살려놨더니 여기다 대고 오른쪽 심장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살았으니까 심장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오른쪽 팔이나 잘라버리고 더 시끄러우면 뭐 다리도 다 잘라버리자 뭐 이런 꼴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바꾼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은 두 번 다시는 어느 정부 하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당과 당원은 이런 그 구태와 기생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 밥을 제공하거나 숙주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 겪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합리적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막 당간에 회자되는 이준석이 뭐가 뭘 한 일이 있냐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뭐 다 사람마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에 집중해서 봅시다. 내부 총질이라는 것은 내부에서 안 싸우고 바깥을 향해서 내부에서 싸우고 바깥을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 그랬는데 민주당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미친 듯이 민주당 향해서 싸워서 정권을 바꿔놨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뛰었고 같이 증언을 해줄 수 있고 그 끝없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은 그야말로 형용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특정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그 대통령 눈을 가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이 당 안에서 그렇게 모순되게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하고요. 우리를 그런 도구로 쓴다거나 이렇게 뭐 레밍처럼 간주한다거나 이런 거를 더 이상 두고 볼 만큼 우리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시시하고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엄마 같은 마음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그 북받치고 다치는 게 북받쳐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의견은 뭐 저 표현은 달라도 의견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야말로 지옥까지 내려가서 대오를 정비하고 전선을 제대로 방어진을 구축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서 함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의 상대인 저들은 달콤하고 쉬운 것, 그런 것들, 편한 것들에만 찾아서 다니는 자들이지 우리처럼 정말로 공정과 상식과 불합리를 이런 것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네, 감사합니다.